소방 잡아먹은 얼굴 예쁜 여자를 이웃으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사를 가야 해요, 여보. 차라리 저 빈집에 늙고 엉큼한 부자 호라비가 이사를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외롭고 가난한 나를 삼키고 나의 아이들을 삼켜버렸으면.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경숙 작가님의 단편 그 집과 건너집 사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은 충남 금산 출신이며 1994년 미주 한국일보를 통해 등단했는데요. 구부러진 길 등을 비롯한 장편소설과 안개의 칼날 등을 비롯한 소설집이 있으며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작가님에 대한 상세한 이력은 작품 설명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그 집과 건너집 사이 지연이 박경숙. 그녀는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다. 비스듬히 열어놓은 버티칼 사이로 아직 어스무레한 창밖이 보였다. 베개에 묻힌 뒷목을 들어 올리려던 그녀는 습관처럼 팔을 뻗쳐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킹사이즈의 넓은 침대 반쪽엔 사람이 들었던 흔적이 없이 이불과 베개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잠시 반듯한 이불 위를 허우적대던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가만히 멈추어졌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머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식처럼 행해온 그녀의 그런 행위는 지난 8개월 동안이나 반복되어 왔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침대에 앉은 채로 두 다리를 내밀어 어젯밤 침대 모서리에 벗어놓은 분홍색 헝겊 슬리퍼에 맨발을 꿰었다. 이불을 제치니 잠결에 허리까지 말려 올라간 원피스 잠옷 밑으로 여윈 엉덩이가 드러나 있다. 그녀가 슬리퍼에 체중을 실으며 일어서자 엉치깨에 뭉쳐있던 잠옷 끝자락이 발목으로 풀썩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보티칼이 반쯤 열린 창가로 다가갔다. 손가락 끝으로 보티칼의 틈을 넓히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반투명한 새벽빛 속에서 건너편 집은 고요하기만 했다. 볕이 들지 않는 건너집 창은 컴컴한 물속처럼 적막했다. 마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때는 그녀에게 따뜻한 웃음과 위로를 주었던 그들이 아직도 저 창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건너집 여자와 남자는 그들의 체취가 베인 침대 위에서 몸이 뒤엉킨 채 아직도 새벽잠을 즐기고 있으리라. 그녀는 눈을 감고 있어도 건너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창가에 머리를 댄 침대엔 자줏빛 바탕에 희고 커다란 꽃무늬가 있는 침대보가 씌워져 있고 그 집 부부는 길다란 2인용 베개를 사용한다는 것까지도. 그 집의 카펫은 연 하늘빛이며 부엌과 욕실은 하얀 타일이 깔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실엔 색이 바랜 비둘기색 헝겊 소파가 있고 유리로 된 커피 테이블엔 텔레비전 리모컨과 손톱깎이, 귀개가 늘 놓여있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던 8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식구들과 건너집의 식구들은 주말이면 같이 밥을 해먹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빈 맥주병이 서너 개쯤 쌓이고 남자들의 얼굴이 불쾌해질 때면 가라오케의 볼륨이 높아지고 그들은 김민기의 친구를 열창했다. 그 젊음의 시대가 참으로 뜨거웠다며. 그녀 집의 남매와 건너집의 두 딸은 저희들끼리 방에 모여 비디오를 보며 희득대고 열기가 가라앉은 캘리포니아의 여름밤이
서늘하게 깊어가던 그때 그들은 행복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음이 행복했고 같은 시대의 추억을 안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또래의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행복했다. 거기다가 그들은 비슷하게 가난했으며 두 집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행복해했다. 불과 8개월 전까지는 물속처럼 컴컴하던 건너집 창으로 열이 탄 새벽빛이 비쳐들었다. 그녀는 틈을 벌렸던 버티카를 놓고 천천히 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갔다. 세면기 위엔 남편이 사용하던 칫솔과 면도기가 그대로 놓여있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들이 눈에 거슬렸지만 웬일인지 치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절반쯤 솔이 달아버린 초록색 오랄비 칫솔엔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다. 그 옆 세면기 구석에 놓인 전기 면도기엔 덜 털어낸 남편의 수염가루가 군데군데 묻어있다. 그녀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주인을 잃은 저 물건들이 저절로 사가 없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는 사월개의 물을 들고 잠옷을 벗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인 몸이 요 며칠 새 더 수척해진 것 같았다. 비누를 거품내어 몸을 문지르다 보니 살가죽이 밀려왔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당신 젊은 여자가 웬 배가 그리 나왔어? 살 좀 빼라. 그는 그녀의 허리께에 살이 붙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의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그는 과민 반응을 보이곤 했다. 이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오직 위로가 될 것은 날씬하고 예쁜 아내를 바라보는 일뿐이라는 듯이 그녀는 살껍질을 밀리는 허리끼를 씻다가 혼자서 쓴웃음을 머금었다. 샤워를 마치고 블로우 드라이어로 대충 머리 손질을 끝낸 그녀는 간편한 바지와 티셔츠 차림 위에 얇은 스웨터를 걸쳐 입었다. 저녁 때까지 견디려면 이 정도 옷차림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숄더백을 어깨에 걸치고 거실로 나갔다. 제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중학생 아들이 비디오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텔레비전의 전원 스위치를 껐다. 밤새 화면이 죽은 채 켜져 있던 텔레비전 모서리가 뜨끈하게 그녀의 손끝에 닿아왔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소파에 얼굴을 쳐박고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잠이 든 아들 녀석이 밉기만 했다. 그녀는 아들의 엉덩이에 눌려있던 무릎 덮개용 담요를 끌어내어 녀석의 가슴에 덮어주었다. 어미의 손길을 느꼈는지 잠결에 잠시 눈을 뜨고 바라보던 아들은 다시 잠들어 버렸다. 13살의 고운 피부 위에 코 밑의 솜털이 여린 아침볕에도 거무스름해 보였다. 그녀는 빠꼼히 문이 열린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차내고 잠이 든 아이의 핑크색 잠옷자락 밑으로 통통한 종아리가 나와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CD 플레이어에 연결된 이어폰이 아이의 귀에 꽂혀 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음악을 듣다 잠이던 것 같았다. 그녀는 가만히 이어폰을 뽑아 CD 플레이어가 있는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언뜻 고개를 들렸는데 아이에게서 불렴 같은 것이 풍겨왔다. 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잠이 든 아이의 목 언저리에서 풍겨오는 싱싱하고 풋풋함. 그녀는 딸아이가 벌써 16살의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아이가 차내버린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고 그녀는 가만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지갑 속에서 20불짜리 한 장을 꺼낸 그녀는 식탁에 놓인 빈 물컵 밑에 그것을 눌러놓았다. 그리고는 뒷면에 끈끈한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란 메모지에
몇 자 적기 시작했다. 엄마가 오늘 볼 일이 있어 외출하니 점심때 피자 시켜 먹어. 만약 저녁때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면 라면 끓여 먹어라. 그녀는 메모지를 20불짜리 지폐가 눌려있는 빈 컵 옆에 붙여놓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토요일의 이른 아침은 고요하기만 했다. 햇살이 슬며시 퍼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건너집은 조용했다. 차고 문 앞에 짐을 싸다만 빈 박스 몇 개가 어질러져 있을 뿐 오늘 이사를 나가는 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건너집 앞은 깔끔했다. 그녀는 건너집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낡은 스테이션 외곤에 오른 그녀는 시동을 걸고 곧 그 자리를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녀는 갈 곳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다. 건너집이 이사를 나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갈 곳을 정해놓았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무작정 큰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뇌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되뇌임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되뇌임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되뇌임을 해야 했다. 생각하면 무조건 넓은 땅을 선호하며 있는 것을 다 팔아 떠나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던 건지도 모른다. 노동에 익숙하지 않던 남편과 그녀는 하루 종일 작은 자파상 안에서 동동거렸다.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제법 익숙한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변두리에 낡은 집을 한 채 샀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새 페인트를 칠했다. 낡은 카펫을 걷어내고 온 집안의 쪽마루 바닥을 까는 일까지 끝냈을 때 남편은 부쩍 외로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노동의 새 삶에 익숙해졌을 무렵 그는 자파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나가보고 동창 모임에도 나갔다. 그러나 술기에 붉어져 돌아온 그의 입에서는 욕지거리 비슷한 말만 튀어나왔다. 도대체가 말할 놈이 없구나. 이 땅은 일만 하는 무식한 놈들이 아니면 돈만 하는 잘난 체 하는 놈들만 사는지. 그래서 그는 공연히 그녀의 허리에 살이 붙었다는 둥 얼굴에 잡티가 생겼다는 둥 트집을 잡았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지은 지 50년쯤 된 낡은 그녀의 집 건너편 공터에 언제부턴가 새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 크지도 않은 방 세 칸짜리 아담한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엔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 귀엽게 생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한국 사람이시군요. 처음에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다. 각종 민족이 모여 사는 LA 변두리였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좀 드물게 사는 곳이기에 그들은 반가워했다. 건너집 남자는 키가 컸다. 키가 작은 그녀의 남편보다 목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았다. 그다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말숙한 인상이었다. 반면에 여자는 키가 작았다. 그녀는 그 작은 키에 약간 버거워 보이는 살찐 몸매를 하고 있었다. 피부는 희고 고운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예쁜 얼굴도 아니었다. 언뜻 생각하기에 키가 훤칠한 남편에 비해 여자의 인물이 빠진다고 말하기 쉬울 것 같았다. 처음 인사를 나눌 때 건너집 남자는 그 집 여자의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흘끔거렸다. 그러나 그 집 남자는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를 흘끔거리는 것에 몹시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만큼 예쁜 아내가 있는 것을 오히려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건너집 남자가 인사를 나누며 그 집 여자를 흘끔거렸을 때 그의 아내인 건너집 여자는 그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예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예쁜 여자를 흘끔거리는 남편의 습성에 익숙해 있는 여자였다. 그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고 서로 좋은 이웃이 되었다. 마침 건너집 남자는 자파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집 남자는 당장에 몇 가지 품목의 물건을 건너집 남자의 도매상에서 들여오기 시작했다. 물론 건너집 남자는 외상거래라는 선심을 써주었다. 이민 생활 10년이 넘었지만 사실은 내 집도 없어요. 이 집도 사실은 새 집이지요. 그동안 몇 번이나 들어먹고 3년 전부터 도매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보다 이민 후배인 이댁이 벌써 집도 마련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부럽군요. 하긴 우리는 한국에서 맨몸으로 왔거든요. 얼마간의 재산이라도 가져온 이댁과는 다르지요. 처음 그 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건너집 남자는 스스럼 없이 자기네 사정을 털어놓았다.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건너집 여자는 남편의 말이 길어질수록 난처한 표정이 되어갔다. 또래도 비슷하고 정말 반갑네요. 이렇게는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정말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날 기회도 힘들었어요. 미국 산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가요? 같은 노동을 하고 살아도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말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도 또래가 비슷하고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건너집 여자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그 집의 거실에서 울려오는 동안 네 명의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어 히덕거리며 뒷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하얗고 고운 피부에 민숭한 이목구비를 한 건너집 여자는 사실 조금은 거만한 편이었다. 그것이 인류대학을 나온 탓인가. 지방대학을 졸업한 그 집 여자는 때때로 건너집 여자의 유창한 언변에 열등감을 느끼곤 했다. 거기에다 건너집 여자는 무엇에든 솜씨가 좋았다. 음식 솜씨뿐만 아니라 집안 인테리어며 뒷마당에 꽃을 가꾸는 솜씨까지 빈틈이 없었다. 가끔은 온갖 정성을 다한 음식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내까짓게 얼굴만 예쁘면 다냐 하듯 그 집 여자 앞에 내밀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건너집 남자가 그 집 여자의 예쁜 얼굴을 흘끔거렸던 분함을 건너집 여자는 톡톡히 복수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그 집 여자는 건너집 여자가 만드는 음식을 좋아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일품인 건너집 여자의 요리 솜씨는 솜씨가 그저 그런 그 집 여자의 열등감마저 몰아내었다. 특히 건너집 여자가 만드는 비빔밥은 담백한 입맛을 즐기는 그 집 여자의 식욕을 돋구곤 했다. 그녀는 문득 건너집 여자의 비빔밥을 먹어본 것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았다.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그대로 숨을 거두고 나서 처음 얼마간은 건너집 여자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던 그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던가 건너집 여자는 그 집 여자를 표독스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내가 있는 남자의 친절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키가 큰 건너집 남자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그녀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그만 눈물을 흘려버린 것이 실수였다. 그녀의 덜먹이는 어깨를 그냥 바라볼 수 없던 건너집 남자는 자연스레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버렸다. 사실 한동안 있었던 사내 냄새를
건너집 남자의 품 안에서 맡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녀는 아직도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인 건강한 여자였으므로 그러나 그녀는 건너집 남자를 남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는 그저 남성이라는 성을 가진 그녀의 좋은 이웃일 뿐이었다.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건너집 여자가 거기 와 있었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건너집 남자가 안고 있는 그 자파상 안으로 건너집 여자가 들어선 것이다. 출입문을 열 때마다 소리를 내는 자동 감지 장치가 고장낸 상태였으므로 그 집 여자와 건너집 남자는 건너집 여자가 그들의 등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집 여자의 덜먹이는 어깨가 고요히 가라앉기까지 적어도 5분 가까이나. 그것이 두 달 전이었던가. 그녀는 천천히 악셀러레이터에 발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65마일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큰 길 끝에서 만난 고속도로 입구로 무작정 들어서 달려온 것이 벌써 한 시간쯤은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길을 달려본 적이 없었다. 아니, 혹 그 길을 온 적이 있더라도 남편이 운전을 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당신은 나가지 마. 당신은 운전하지 마. 내가 장봐올게. 당신은 집에 있어. 그것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었을까.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돌리질했다. 그는 그녀를 한 마리의 애완견처럼 사랑했다.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바라보며 만족하고 그녀가 애완견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언제나 그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 적절한 환경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으며 그녀는 모름지기 사랑을 받아야 예쁜 여자일 뿐이었으므로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자파상에서 일했지만 그녀는 가게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지난 초가을 새로 들여온 물건을 밤늦도록 혼자 정리하던 그는 아무도 없는 자파상 안에서 쓰러졌다. 남편을 기다리던 그녀는 새벽이 되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자 건너집 문을 두들겼다. 이 사람이 오지 않네요. 전화도 안 되고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저와 함께 가게로 가보시지 않겠어요? 애처로운 그 집 여자의 표정에 건너집 남자는 얼른 잠옷을 벗고 외출복 차림으로 나왔다. 그의 아내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들을 보내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노라고 웅얼거렸다. 햇빛이 희뿌염하게 번지는 새벽거리를 달려 자파상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아직 뜯지 않은 물건 박스들이 쌓인 옆에 그 집 남자의 자그만 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때가 낀 면장갑을 낀 그의 손에는 박스를 뜯기 위한 작은 톱갈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 곳에도 외상의 흔적이 없었다. 서둘러 앰뷸런스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집 남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사인은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 그녀는 오열했다. 그가 죽었다는 놀라움,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 또 그가 없이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생산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마구 울기 시작했다. 그때도 건너집 남자는 그녀의 들먹이는 어깨가 가엾어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나 그 자리엔 그의 아내가 없었고 그 집 여자는 건너집 남자의 품에서 아무런 채취를 느낄 수도 없었다. 6개월 후 그가 다시 들먹이는 여자의 어깨가 안쓰러워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는 그 품에서 남성 특유의 채취를 느꼈다. 여자는 혼자 살수록 남성적 채취에 예민해지는 것일까. 그녀는 그저 울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날이 기우는 자파상 운영이 힘겨워서 두 아이들과 살아갈 앞날이 걱정이 되어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이 떠난 후 물건을 배달한답시고 그녀의 자파상을 드나들던 건너집 남자의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푸념을 하며 그와 차를 마셨고 때로는 그가 사온 시시껄렁한 간식거리를 같이 나누어 먹기도 했다. 그의 아내도 전보다는 자주 자파상을 찾아와 그녀를 위로하고 갔다. 물론 건너집 여자의 손엔 언제나 홈메이드 쿠키나 케이크 같은 것이 들려있었다. 건너집 부부의 자연스러운 위로와 그녀의 기대임 속에 그들은 아무 일 없이 6개월을 보냈다. 때때로 바닷가 공원 묘지에 묻힌 그 집 남자의 무덤에 꽃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좋은 이웃으로 지내왔다. 그런데 그날 남편 품에 안겨 울던 그녀를 발견한 건너집 여자는 갑자기 표독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너는 내 남편의 품에서 단지 슬픔을 위로받기에는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어. 또 너는 벌써 6개월 동안이나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자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입을 꾹 다문 건너집 여자의 표독스런 표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그날 그 집 여자는 가게 문 앞에 선 건너집 여자의 헛기침 소리에 얼른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건너집 여자의 표정이 왜 표독스러운지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슬픔에 울었을 뿐이었으므로 눈물을 닦으며 건너집 남자의 엉거주춤한 태도와 그 아내의 싸늘한 눈초리를 몇 번이나 번갈아 보고 나서야 그녀는 분위기를 눈치챘다. 그녀는 건너집 여자 앞에서 죄인처럼 웅크려야 했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도 말이다. 건너집 여자는 재빨리 자기 남편의 팔을 낚아채고 자파상을 나가버렸다. 그가 배달해온 물건에 대한 확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나가버린 빈 자파상 안에서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오해를 받은 것이 서러워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된 것이 억울해서 어쩌면 그녀는 건너집 남자의 품에서 남자 냄새를 맡아버린 것이 두려워서 울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다. 어쩌다 집 앞에서 마주쳐도 겨우 눈인사만 할 뿐 그녀는 그들 부부 앞에서 자신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건너집 여자가 만드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건너집은 서둘러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통보를 한 것 같았다. 그들이 이사 갈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것을 그들의 쌍둥이 자매가 말해주었다. 정이 듬뿍 들은 그녀의 남매와 건너집 쌍둥이 자매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지난 두 달간 마음을 다져왔다. 그리고 그 두 달 동안 그녀는 곤두박질치는 자파상의 매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 헐값에 가게를 정리해버렸다. 이제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릴 일도 없다. 더구나 건너집 남자가 새 물건을 배달한답시고 그녀의 자파상을 드나들 일이 없는데도 그들 부부는 자동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고 이사 준비를 했다. 그것도 모두 쌍둥이 자매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이사를 나가는 날짜까지도. 그녀는 알고 있다. 소방을 잡아먹은 얼굴이 예쁜 여자를 이웃으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건너집 여자가 서둘러 이사를 결정했으리라는 것을. 인류대학을 나온 그녀의 명색한 두뇌는 회전이 빠르다. 그녀는 건너집 여자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영민함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괴로웠다. 그들이 그녀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더구나 이삿짐을 내가는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 괴로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에 있겠노라고 그녀는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 쌍둥이 삼회와 정겨운 이별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난처해하는 건너집 남자의 끈끈한 눈길과 그 아내의 쌀쌀함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남편을 잃은 여자는 이사가는 이웃집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얼마간 의지했고 정이 들었던 그들에게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을 때서야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달려가는 고속도로 옆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아침 햇살에 눈부신 바다는 새하얗게 빛이 났다. 그녀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닷가를 벗어나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작정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이 길눈이 몹시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고 난 저녁이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녀는 돌아가야 했다. 자파상을 정리한 얼마간의 돈이 그녀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금액도 아니다. 우선은 그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있지만 사실 그녀는 막막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웅얼거렸다. 한때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를 위로하며 노래를 부르고 즐겁던 그들이 이제 그녀를 버리고 떠나고 있다. 단지 그녀가 남편 없는 여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볼 위에 얼룩진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바닷가 가까이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천천히 차를 몰던 그녀는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했다. 길가에 있는 허름한 레스토랑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의 입안으로 침이 잔뜩 고였다. 건너집 여자가 만들어 주었던 온갖 음식의 맛이 혀끝에 감겨왔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비빔밥에서부터 우거지탕, 물냉면 생선초밥, 미국식 연어구이와 오믈렛, 버터케이크와 땅콩쿠키까지 거기에다 달콤한 식혜, 자시 동동 뜨던 시원한 수증가와 체리를 띄운 펀치맛까지 그녀는 울컥 울음을 삼켰다. 혀끝에 감기든 온갖 입맛들이 뒤엉켜 쓰디쓰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그 허름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바닷가로 뚫린 레스토랑의 뒷마당에서 그릴의 햄버거 고기를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과일을 곁들인 햄버거에 아이스티를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핸드백에서 꺼낸 콤팩터의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양볼 언저리에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분가루가 얼룩진 자리에 두어 번 분첩을 누르고는 얼른 콤팩터를 핸드백에 집어넣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화장을 고치는 것은 장녀들이나 하는 짓이야.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새삼 레스토랑의 좁은 실내를 둘러보았다. 서너 명의 백인 손님들이 한가롭게 음식을 먹고 있을 뿐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다. 날라져온 햄버거는 고기의 겉면이 까맣게 타 있었다. 그녀는 탄 고기를 대충 뜯어내고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누릿한 고기 맛이 혀끝에 닿기가 무섭게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왔다. 그녀는 입에 든 것을 우물우물 삼키고는 급히 아이스티를 한 모금 마셨다. 마치 살아남기 위한 쓴 약을 삼키듯이 아무리 더 먹어보려고 해도 더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절반이 넘게 남은 햄버거를 그대로 두고 곁들인 몇 조각의 과일만 먹고 나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한 100미터 남짓한 곳에 바다가 보였다.
그녀는 자동차를 그대로 레스토랑 앞에 주차시켜 둔 채 천천히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강렬해지는 햇살 아래 바다 빛이 조금씩 푸르러서 갔다. 언젠가 그 집과 건너집의 여덟 식구는 바닷가로 피크닉을 온 적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바닷가인지 아니면 다른 바닷가인지 그녀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도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그저 하염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만 보고 왔으므로 그날 햇빛에 드러난 건너집 여자의 피부는 눈이 부셨다. 그 집 남자는 해불쭉 웃으며 건너집 여자의 하얀 피부를 바라보았다. 물론 건너집 남자는 검은 수영복 라인 안에 그대로 드러난 그 집 여자의 날씬하고 볼륨 있는 몸매를 훔쳐보았다. 이렇게 사는 것이든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쳐보고 탐닉하면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자세로 말이다. 그녀는 그날 밀려오는 바닷물에 발목을 적시고 선 채 홀로 쓴웃음을 지었다. 늘 일상을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실증은 이렇게 이웃집 남자나 여자를 훔쳐보는 즐거움으로 해소되는 것인가. 그녀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건너집 남자의 장대한 몸을 바라보았다. 모래밭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앉은 그녀의 남편과 건너집 남자는 멀리서 보기에 마치 아버지와 아이 같았다. 그들 곁에 부끄러움도 없이 푸른 수영복 차림으로 선 건너집 여자는 쉬지 않고 무슨 말인가를 찌끄리고 있었다. 독서량이 만만치 않은 건너집 여자의 똑똑함이 마음껏 발휘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푸른 바다 속에 뛰어들어 까르륵대다 파도에 밀려 모래밭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기득대는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조금 쓸쓸하던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밝아져 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어우러져 서로를 탐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실증낸 내 것을 원망하지만 또 그것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다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모래밭에 기대었던 몸을 이렇게 앉은 건너집 남자의 건장한 상체가 바닷바람에 아스름해 보였다. 그녀는 결코 저 남자를 탐하거나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매너 있고 여자를 존중하는 부드러움이 있었으나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으므로 그녀는 마른 모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햇살을 받은 바다 표면이 눈부시게 출렁거렸다. 마치 거대한 빛의 일렁임처럼 바다를 보던 그녀의 가슴 언저리께가 슬며시 뻐근해져 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사랑하고 싶으냐고, 외로우냐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던가? 건너집 여자의 위기의식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쉽게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십수년을 살아온 남편이 그렇게 떠나간 다음에야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 보아도 그녀의 사랑은 몹시도 더딘 감정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정수리를 훑듯 낮게 비상하던 갈매기떼가 바람과 함께 그녀를 스쳐갔다. 얼굴을 뒤덮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그녀는 갑자기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간 그렇게 울던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바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발끝으로 밀려오던 파도는 쉽게 그녀를 적셔버렸다. 나는 다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남편의 부재라는 것이.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가 이웃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나는 익숙지 않단 말이야. 그뿐이야. 그뿐. 그녀는 파도에 휩싸인 채 소리내어 울었다.
몇몇인가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간 그렇게 파도 속에 서 있었다. 떨먹이던 어깨가 서서히 가라앉고 울음이 그치자 한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온몸이 젖은 채 모래밭으로 걸어나왔다. 몸에 싹 감겨버린 얇은 모직 바지와 스웨터가 그녀를 자꾸만 물속으로 잡아당겼다. 그녀는 햇빛이 잘 비치는 모래밭 위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한낮의 태양이 따사롭게 비쳤지만 온몸이 떨려왔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2시 15분 짠 바닷물에 젖어버린 시계가 분명 멈춰 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건너집이 이삿짐을 다 싣고 떠나려면 적어도 오후 4시경은 되어야 할 것 같았다. 거기에다 여분의 시간을 좀 더하면 오후 6시쯤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쯤이면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조금은 허전해할 자신의 남매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주기에 알맞은 시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까지 남아있는 5시간 반가량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걱정이 되었다. 몸이 점점 더 떨려왔다. 그녀는 어깨를 오므리고 앉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래밭이 끝나는 지점에 작은 모텔이 하나 서 있었다. 잿빛 페인트가 칠해진 아담한 건물엔 빛이 인이라는 푸른 간판이 붙어있다. 그녀는 모래를 털고 일어섰다. 몸이 마를 때까지 그곳에서 한잠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을 자는 동안 시간은 금방 갈 것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어색한 웃음을 흘리던 모텔 점원은 그녀를 아래층 끝방으로 안내했다. 열린 창문으로 파도가 금방 밀려드는 듯 했다. 그녀는 커튼을 내리고 젖은 옷을 벗었다. 실내 의자의 등받이에 바지와 스웨터를 걸쳐놓았다. 티셔츠와 속옷도 벗어 의자 팔걸이에 걸었다. 욕실로 들어갔지만 샤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세면기 옆에 걸린 대형 타월을 몸에 두르고 나와 침대에 누워버렸다. 벗은 어깨 위로 침대 시트의 뽀송뽀송한 촉감이 기분 좋게 스쳐왔다. 그녀는 가만히 팔을 뻗쳐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마치 습관처럼 아무도 없었다. 그녀 혼자일 뿐이었다. 창밖에선 간간이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와 있다고 생각했다. 혼자라는 것,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포근해 왔다. 건너집의 가족과 아빠를 잃어버린 그 집 남매 사이에서 혼자라는 것은 그녀를 힘겹게 했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라는 것이 웬일인지 편안하게 느껴졌다. 소르르 눈이 감겼다. 가만히 몸을 뒤척이자 그녀의 한쪽 어깨가 다시 침대 시트에 스쳤다.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몸에 두른 타월을 풀어 카펫 위로 떨어뜨렸다. 그녀의 알몸이 뽀송뽀송한 침대 시트에 닿았다. 그녀는 몇 번인가 몸을 뒤척이며 그 느낌을 즐기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렸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테너에 가까운 남편의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눈앞에 보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속에 어른거리요. 다음 소절을 이어 부르는 건너집 남자의 음성은 저음의 바리톤이다. 건너집 여자는 남편 곁에 앉아 흐뭇한 웃음을 머금고 그녀도 술기에 붉어진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한박 웃고 서 있다. 그래도 그땐 뜨거웠어요. 젊은 우리 가슴은
시대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감히 세상을 바꿔볼 듯이. 그런데 고작 미국 한 구석에서 멕시칸들에게 시시껄렁한 물건이나 팔고 있군요. 말 끝으로 남편이 허망한 웃음을 날렸다. 다 그런 거지요. 젊을 때는 자기가 모두 영웅인 줄 안다고요. 고작 자기 식구 부양하기에도 바쁜 불쌍한 가장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날뛰었지요. 참 최루탄 가스 속에서 억세게도 울었었답니다. 눈이 맵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터질 듯한 젊음을 어찌할 줄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땅이라도 넓은 데서 살았더라면 끝없는 길을 달리면서라도 풀었을 텐데 우리 땅은 왜 그리 좁던지요. 정치 이념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야 영웅이 되는 줄 알았지요. 건너집 남자도 허탈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을 바라보던 그녀와 건너집 여자는 조용히 서로를 마주 보았다. 두 여자는 잠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그때 생각했다. 어쩌면 건너집 여자는 그녀와는 다른 의미로 웃었을 거라고. 그녀의 웃음은 나무나라 땅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힘겨워하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어려 있다면 건너집 여자는 혈기왕성하던 건너집 남자의 젊은 날에 대한 자부심에 의기양양하게 웃었을 거라고. 생각은 달랐지만 그들은 또 같은 시간에 웃었고 노래를 불렀고 술을 마셨다. 그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이웃은 이렇게 서로를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는 사이라고 말이다. 주중이면 그들은 비슷한 시간에 나가 비슷한 시간에 서로 마주 보이는 집으로 돌아와 누웠다. 남자들은 온몸이 뻐근하다는 푸념과 함께 침대에 몸을 눕히고 여자들은 부엌 싱크에 설거지 그릇을 쌓아놓은 채 각종 고지서에 수표를 끊어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달랑대는 은행 잔고에 짜증을 내면서 그리고 주말이면 같이 노래를 부르며 웃어대던 그들. 어느 날 그 구성원의 변화가 왔다. 두 가정을 받쳐주던 네 개의 받침목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룹을 이제 해체해버렸다. 한쪽의 균형이 깨져버린 두 가족은 이웃으로 지내기엔 너무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몸을 뒤척였다. 가슴속은 괴로웠지만 몸은 몹시 편안했다. 자꾸만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에 보이는 떠오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두 남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높고 낮은 음성이 뒤섞여 듣기 좋은 화음을 냈다.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언뜻 자신이 몹시도 행복한 것 같았다. 언제라도 기댈 수 있는 남편과 이웃 여자에게 기분 좋은 친절을 베푸는 건너집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말이다. 하하하하. 그녀는 거침없이 웃는다. 호호호호호. 건너집 여자는 입을 가리고 웃는다. 아이들도 웃고 남자들도 웃는다. 두 가족의 웃음소리가 스며들고 그들은 행복하다. 그녀는 목까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찼다. 잠결에도 몸이 후끈해져 왔다. 행복이란 이렇게 온몸이 더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몸이 된 상체를 드러낸 채 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추운 기운에 몸을 떨다 눈을 떴을 때 사방은 깜깜했다. 그녀는 창문에 커튼을 쳐놓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정강이까지 차낸 담요를 끌어올려 온몸을 감싸고 일어섰다. 창문길에서 파도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그녀는 가만히 커튼을 제쳐보았다. 창밖은 깜깜했다. 금방 창문을 덮칠 듯한 큰 파도가 어둠 속에서 밀려왔다. 침대 사이드 테이블의 램프를 밝히고
그녀는 시계를 보려고 벽을 두리번거렸다. 침대 머리벽에 걸린 동그란 시계가 11시를 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걸쳐진 옷들을 만져보았다. 아직 눅눅한 촉감이 남아있었지만 서둘러 속옷부터 입기 시작했다. 어스름한 불빛 속에 거울을 들여다보니 헬쑥한 그녀의 얼굴이 맑게 느껴졌다. 모처럼 푹 잠들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에 커피 열쇠를 던지고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레스토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푸른 네온등이 켜진 레스토랑은 불빛 때문에 낮보다 덜 초라해 보였다. 바깥 테이블에 홀로 앉아 맥주를 병째 마시던 늙은 미국인 남자가 그녀를 보더니 실쭉 웃음을 날렸다. 가게를 닫을 시간인 듯 종업원 하나가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쓸고 있는 것이 들여다 보였다. 그녀는 좁은 주차장 한쪽에 우두커니 선 자신의 낡은 스테이션 외곤에 올라탔다. 새벽에 나올 때 잠들어 있던 남매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녁밥이라도 따뜻하게 지어주었어야 하는데 싶어 그녀는 공연히 마음이 불안했다. 왔던 길을 더듬더듬 되짚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방은 고요했다. 깜깜하게 불이 꺼진 건너집 앞엔 그들이 흘리고 간 신문지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어스름한 주위 불빛 속에 한국말 일간지와 영업한 지역신문이 뒤엉킨 채 바람에 나풀거렸다. 그녀는 급히 자신의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다. 그녀가 인기척을 냈지만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다 돌아간 비디오 테이프가 정지된 채 지직되는 텔레비전 화면만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아들아이가 또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 그녀는 아이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텔레비전을 껐다. 그나마의 빛이 꺼진 깜깜한 집안에 딸아이 방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빼꼼히 문이 열린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아침처럼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그녀는 아이의 귀에서 이어폰을 뽑아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이어폰 속에서 음악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아이의 손에 들린 소형 CD 플레이어의 스위치를 껐다.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누운 딸아이의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풍성하게 펼쳐져 있다. 그녀는 가만히 아이의 손에 들린 CD 플레이어를 빼내어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16살의 딸이 마치 잠자는 공주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스탠드 등을 끄고 살며시 방문을 닫고 나왔다. 소파 위에서 잠이 든 아들 녀석을 제 방으로 옮기는 것은 틀린 일이었다. 그녀는 바닥으로 내던져진 무릎 두께용 담요를 집어 아이의 몸에 덮어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엔 뚜껑이 열린 피자 상자에 반쯤 남은 피자 한 조각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메모를 붙여놓은 빈 물컵 옆엔 라면이 몇 가닥 흩어져 있고 컵 밑에 눌려놓은 20불짜리는 벌써 피자값으로 지불되었을 터였다. 그녀는 싱크대로 걸어갔다. 퉁퉁 부른 라면이 절반쯤이나 남은 냄비에 나무젓가락이 꽂힌 채 싱크에 처박혀 있었다. 피자를 덜어먹었는지 치즈가 말라붙은 접시 두 개가 냄비 옆으로 비스듬히 꽂혀 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려고 서둘러 물을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웬일인지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올라왔다. 쏴 하고 퍼지는 수돗물 소리에 사방이 너무 적막하다고 느꼈던 때문이다. 그녀는 수돗물을 도로 잠그고 가만히 창가로 걸어갔다. 손가락으로 비스듬히 열린 버티칼의 틈을 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너집 창은 새벽에 바라보던 것처럼 컴컴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검은 물속을 들여다보듯이 이제 그녀는 안다. 저 창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흘리고 간 먼지만 뒹굴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면 그녀가 건너집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녀의 눈에서 고요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볼 위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다. 저 빈집에 늙고 엉큼한 부자 호라비가 이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외롭고 가난한 그녀를 삼키고 그녀의 아이들을 삼켜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그저 그 호라비의 컴컴한 뱃속에 들어가 허우적대며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틈을 벌렸던 버티카를 가만히 놓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몇 번 눈을 떴다 감았다 하던 그녀는 다시 생각한다. 건너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아무도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도 돌보지도 않는 이대로가 좋다고 말이다. 그녀는 몸을 뒤척인다. 고요한 방 안엔 그녀가 몸을 뒤채는 소리만 들리고 바깥 길과 그 집과 건너집 사이 어두운 길 위로 한 줄기의 바람이 살며시 지나간다. 건너집 앞에 흐트러진 신문지 몇 장이 부스스 바람에 일어서다 가라앉는다.